안녕하세요, 금닥터입니다. 앙금. 오늘은 의대생 연애 2편 위기편입니다. 저번 1편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어떻게 쥐 해부를 하거나 동아리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 눈이 맞아가지고 의대 CC를 한단 말이죠. 이렇게 연애를 시작하게 되면 일단 달달하니 기분이 좋고, 처음 시작할 때는 보통 대학 CC, 보통 대학과 CC랑 마찬가지로 맨날 만나고 거의 차이가 없어요. 근데 이러다가 당연히 모든 과 CC처럼 마찬가지로 이 과정 속에서 남자든 여자든 각자의 애인만 만나다 보니까 다른 동기들이랑 좀 멀어지게 돼요.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CC를 몇 명이 하긴 했는데 CC들이 연애가 처음이고 잘해주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여자친구를 만나려다가 그냥 동기들이랑 못 놀고 좀 뭔가 동기들이랑 좀 서먹서먹해지고, 여자친구는 또 여자친구 나름대로 여자 동기들이랑은 못 놀고 남자친구랑만 놀아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동기들이랑 멀어지는 게 있어요. 근데 의대에서는 동기들이랑 멀어지면 좀 많이 안 좋거든요. 족보라는 게 있는데 이제 이거는 대대로 물려오는 답안지 같은 거예요. 근데 이거를 다 같이 동기랑 다 같이 풀면은 되게 좋거든요. 너무 동기들이랑 멀어지기 때문에 좀 가깝게 지내려고 애인한테 살짝 아, 나 동기들이랑 좀 놀게 라고 하면은 애인이 좀 슬퍼하거나 섭섭해합니다. 그렇잖아, 뭐 맨날 밉게 행동하는 애가 나한테 한번 잘해줘 그러면은 어? 뭐지? 맨날 잘해주는 애가 나한테 뭐 하나 안 해줘 그러면은 쟤 뭐야? 쟤 왜 저래? 쟤 이렇게 일관성이 없어? 이런단 말이에요. 사회생활도 그렇고 연애도 그렇고 다 그렇잖아요. 그냥 그렇게 알게 모르게 이 마음 한구석 저변에 약간 불만이 깔리다가 본과로 오게 됩니다. 올라오게 되면 그때부터 진정한 위기의 시작이에요. 의대는 말씀을 드렸다시피 예과 2년, 본과 4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예과 2년은 노는 시기고 놀아요. 미친듯이 놀고 뒤에서 막 자고 이런 식이고, 본과 때는 본과 1, 2학년은 매주 토요일에 시험을 보는데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매주 토요일에 시험을 봤어요. 그래서 보통 수요일부터 열심히 공부를 해서 시험을 보기도 했고, 안 하는 애들이라도 목요일 밤이나 금요일 밤부터는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월화수목금 모두 아침 8시 반부터 오후 6시까지는 수업 꽉꽉 잡혀 있으니까 뭐 어딜 가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공부에 스트레스가 쌓여있는 상황인데 연애를 계속 하게 되면은 금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본과로 진입했는데도 동기 CC가 유지된다? 그러면 이건 이제 거의 둘이 성인 군자야. 아니면 둘 중에 한 명만 성인 군자거나. 특히 본과 1학년이 그래요. 왜냐면은 본과 1학년 때는 자기가 공부를 되게 잘할 줄 알아요. 왜냐면은 예과 때는 내가 놀았으니까 못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학창시절에 내가 공부를 잘했으니까 예과 때는 내가 공부를 안 해서 못한 거다, 내가 공부를 안 해서 못한 거지 못해서 못한 게 아니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딱 본과를 들어갔는데 성적을 받았는데 안 돼! 어머 이게 뭐야? 어머나 이게 뭐람? 이런 성적을 받게 돼요. 대부분이 그렇잖아. 50명 다 공부 잘해서 의대 왔어도 꼴등은 있을 거고 어? 30등도 있을 거고 있을 거잖아요. 다 1등 할 순 없잖아. 다 등수가 있다고. 그러다 보니까 그 스트레스가 쌓이고 쌓입니다. 그러는데 내 애인은 공부를 잘해요. 그러면은 뭔가 좀 기분이 그렇대요. 그렇다면 얘들아, 동기 CC를 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세 가지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 둘 다 공부를 빼어나게 잘해서 미친 듯이 둘 다 공부를 잘한다. 두 번째, 둘 중 한 명만 공부를 잘하고 한 명 공부를 엄청 못한다. 세 번째, 둘 중 한 명은 공부를 잘하고 열심히 하려 하고 또 다른 한 명은 공부를 못하고 별로 하고 싶지 않아 하는데 멘탈은 강하다. 보통 이런 세 유형으로 나눠지게 되면서 연애가 지속이 됩니다. 첫 번째 그룹 같은 경우에는 뭐 언급할 필요도 없죠. 완벽한 커플입니다. 의외로 세 번째 커플도 완벽한 커플이에요. 왜냐면은 한 명은 공부를 잘하고 싶고 열심히 해. 엄청 열심히 해. 근데 성적이 애매하게 나와. 내 남자친구는 딱히 공부를 잘 안 하는 것 같아. 근데 항상 행복해. 나는 진급이면 너무 좋아. 왜? 이번에 뭔데? 괜찮아. 진급하겠지. 물론 여자친구가 봤을 때는 이 사람 얘 뭐지? 답답하게 살지 인생을? 나 지금 뭐 해먹고 살라 그러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래 너마저 빡빡하게 안 사니까 좋다. 너마저 빡빡했으면은 난 진짜 힘들었겠다. 이런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공부를 안 하는 탱커 같은 남자친구가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게 이제 두 번째 커플인데 한 명은 공부를 잘해. 예를 들어 제가 CC예요. 내 여자친구는 공부를 잘해. 근데 나는 공부를 뒤지게 못해. 근데 이게 내가 원해서 못한 게 아니고 나는 진짜 공부를 잘하고 싶은데 못해.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질투를 하게 됩니다. 사람이 간사해요. 기본적으로 사람이 기본적으로 간사해. 그래서 막 이제 공부를 하는데 안 된단 말이야. 그러면은 화가 나는데 나한테 화가 나잖아요. 근데 이 꼬라지를 부릴 데가 없어.
그럼 기본적으로 꼬라지를 부를 데가 없으면은 가장 나를 잘 받아주는 사람한테 갑니다. 누구냐? 여자친구죠. 같이 공부를 하는데 나만 성적이 안 나와. 그러면은 멘탈이 빠개집니다. 진짜 빠개져, 빠개져. 그래가지고 조금 이 CC가 가장 흔들릴 때가 공과 1학년이고 특히 유형 2번이 좀 흔들립니다. 저희는 매주 토요일에 시험 본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보통 이제 수요일 밤부터 반딧불이처럼 밤에 모여요. 공부를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목요일 밤 정도에 목요일 밤에는 꼭 가요. 교실에 꼭 가서 입계를 하고 있으면은 CC 커플들이 좀 보여요. 분명히 둘이 공부를 알콩달콩 시작했어. 근데 한 금요일 밤쯤, 그러니까 토요일에 시험이니까 금요일 밤 되면 둘이 사이가 안 좋아. 그러면서 둘 중에 한 명이 막 달래고 있어. 그리고 한 명은 화가 나서 막 가. 나 갈래.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둘 다 성적이 잘 안 나와. 굉장히 본과 때는 연애를 하기 힘듭니다. 근데 의외로 본과 때 잘 안 헤어져요. 이게 매너랑 있어요. 우리도 매너게임, 매너게임 좀 이러잖아요. 롤에서도 카자왕을 당하면은 정글로서 빡치듯이 매너라는 게 있어요. 본과 때 내가 이 사람을 차, 이 사람이랑 헤어져. 그럼 이 사람이 멘탈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위급을 당할 수 있잖아. 이 사람이 뭐 바람을 폈다거나 미친 짓걸 했다거나 이러지 않는 한은 본과 때, 특히 본일 때 헤어지는 거는 조금 국룰입니다. 국룰. 잘 안 헤어져요. 물론 본과랑 예과랑 사귀면은 헤어져요. 왜냐면 예과가 누나 오빠 왜 나랑 안 놀아줘? 공부가 그렇게 힘들어? 라고 이런 헛소리를 하기 때문에 이런건 헤어지는 게 맞고, 같은 본과 동기 CC인데 헤어진다? 이거는 좀 매너 게임이 아니죠. 그렇잖아. 절벽에 다 매달려 있는 한 명이 손을 쑥 미는 거야. 의외로 본일 때는 잘 안 헤어진다. 그렇지만 본 3때는 헤어진다. 졸업하자마자 헤어진다. 왜 헤어지냐는 3편에서 하겠다. 결론은 의대 CC의 위기가 드리워지는 거는 언제냐? 공부, 성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고등학생들 이런 생각 하시죠? 연애하면서 공부하면 안 돼? 연애에도 공부 잘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안 되는 것 같아. 정신 차리자. 제가 봤을 때는 그건 좀 힘든 것 같아. 오늘은 여기까지. 여러분 손 잘 씻으시고 술 먹지 마시고 담배 피지 마시고 비타민 D 드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안녕.